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만 명을 넘어섰진 고람사.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현재 1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2만 647명, 2차 고장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천여 명이오다. 이상 반응은 현재 고장 225명이 신고하였지만 두통광, 발열 등 거벼운 증상이고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의심 사례는 의서쟁 고람사. 백의원이나 약국서, 의사나 약사신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할 거래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빨라지고 제주에서도 크고 적은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뒤에 돌른 조치 마심계. 경언한 앞으로는 의사나 약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엄쟁 고람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주제주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였다. 원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집무실로 이세기 요시아스 총영사를 불러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호국 전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투명한 정보 공개과 절차의 공유, 진정성이신 배려의 자세 등을 강조한 제주도의 입장을 일본 정부 신디 잘 전달하여 도랜 요구하였다. 원희룡 지사는 또시 주한일본 대사 신디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 소삼을 왜곡한 소삼 추모 표지석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송재 의원이 요호룩이 제주도 신디 받은 소삼 표지서 현황과 대책 자료를 보난 소삼 정립 연구유족회가 옛 경찰지서터에 세운 표지석 12기 중 하나만 철거하고 연론기는 그대로 방치하였 마신게 경호곡 설치된 표지석의 일부는 무장대를 폭도로 지칭하는가 하민 국가폭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송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있신 11기의 표지석에 대하여도 철거 또는 처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랜 강조하였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겠고 람스다. 경언한 자가격리자의 1대1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관, 자치경찰관이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상시 진행하염쟁고 람스다. 경호곡 이탈 의심자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방문하여 수칙 준수 여부과 무단 이탈 여부를 중점 확인할 거래 냄사. 현재 고장 무단 이탈 사유로 고발 조치된 자가격리자는 40명이오다. 봄철 주요 해조류인 토시 요조금 모슬러장마다에서 수확 대염쟁 고람사. 토 채취는 구자업 종달리를 비롯하여 모슬 어촌개별로 나서고 계신 뒤 수확은 다음 돌고장 이서질 것 담수다. 제주산 톳은 몬딱 바당에서 자생하는 자연산으로 인기가 높으지만 요조금 갯노금광 이상수원 등으로 생산량이 100톤 미만으로 줄어들어내 중국산 양식 톳에 밀려 팔로난을 적검된 고람수다. 올리산 하우스 감귤 수확이 시작되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걷는 걸 보난 지난 19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의 혼 농가에서 올리산 하우스 감귤이 체암으로 수확되었다. 올리 하우스 감귤 수확 시기는 너무내보다 이틀이나 빨리 이루어졌신디야. 해마다 호솔석 앞동교 점쟁 고람신계 마심.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예상 허염증 고람스다.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촛말이요? 촛말은 참말 아니에요? 네,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촛말이요? 촛말은 참말 아니에요? 촛말은 사투리 아니에요? 촛말이라고 하는 것은 뒷미를 생각하지 않고 호언장담하는 말이기 때문에 미음 참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투리하고도 거리가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말로 하면 입찬말에 해당합니다. 촛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입찬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식 신사름 촛말 못한다. 촛말 다 허멍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 저 끝까지 수영하러 간다. 간다. 에이그 촛말하고 있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너무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거기까지 수영해 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촛말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준 겁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따뜻한 바람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따뜻한 바람 하는 말은 그냥 따뜻하다, 돋돋하다 아니면 돋다 하는 말을 쓰셔서 돋돋한 보름 아니면 도슨 보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가 제1제주인 1세대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공덕비 공헌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허염수다. 조사 대상은 제1제주인 공덕비 900여 기에 오른 공헌자 8,500여 명 가운데 공헌자로 특정이 된 500여 명이오다. 제주도는 다음 달 고장 조사를 먹군 후제 조사를 바탕으로 소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확인이 된 공헌자를 대상으로 감사와 위문 계획을 수립할 거란 고람스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제주도민과 문학인터를 위하여 써돌에 넘어 6필 원고를 제주도에 기증하였다. 현기영 선생이 이번이 기증한 원고는 자전적 장편 소설인 지상의 숙구라 고난디앙 6필 원고 기증은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된 제주문학관 괴관을 앞당 제주문인단체의 요청에 떠올랑 이루어진 것만 심게. 지상의 숙구라 코난은 해방 후제 한국 현대사를 아우르는 서사성광, 제주의 자연을 묘사한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어 1990년대 소설문학의 최고 작품 중 호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종호쿠다 펜한들러십사에